안녕하십니까? 자, 이 시간에는 2018년도 3위 전기기사의 수변전 설비 문제를 함께 풀어봅시다. 자, 도면. 우선 도면을 볼까요? 도면을 보니까 1호사군요. 1호사에서 주변 앞길을 봐요. 주변 앞길. 1호사에서 21,900으로 하고, 주변 앞길 용량은 없군요. 그냥 용량과 함께 문제가 되겠고, 델타 Y로 했군요. 델타 Y. 그다음에 여기는 87 치니까 주변 앞길 차동계등기가 있고, 자, 1차 측 1호사 측은 G12 가스 차단기, 2차 측21,900 측은 O12 유입 차단기. 우리가 유입 차단기는 건물 내에는 쓸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실외에 있는 무슨 공장 설비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고,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MF 옆에는 전력량계, 무유전력량계, 최대 수용 전력계 이세 가지가 원래는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여기는 그것이 이제 타겟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뭔가 형식적으로 전력량계만 표시를 했죠. 그래서 항상 MF 옆에는 이와같이 1호사랄지 21,900 특구 수준일 때는 반드시 전력량계, 그다음에 최대 수용 전력계, 그다음에 무효 전력량계 요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CT의 전격이 조진 걸 보니까 뭐 CTB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되겠군요. 자, 우선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1번. 1번을 보면 변압기 2차 부하 설비 용량이 51메가와트. 그게 51,000 킬로와트군요. 수용률이 70%, 부하 역률이 70일 때 도면의 변압기 용량은 몇 킬로볼트 암페어입니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최대 수용 전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변압기 용량을 구할 때는, 자, 부하의 설비 용량 51. 거기에 뭐를? 수용률 0.7을. 그리고 이것이 이제 킬로와트니까, 메가와트니까, 메가볼트 암페어로 할 때는 역률 0.9로 나눠주자. 이건 간단한 문제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죠? 특별한 설명이 없을 때는 요 셋째까지 써주고 답을 쓸 때는 이제 반올림해서 둘째를 써라.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뭐 그런 조건이 없으면 자 39. 얼마? 67이 되는 거죠? 특별한 설명이 없을 때는 셋째에서 반올림해서 써주라. 뭐 간단한 문제군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변압기 1차 측 DS의 전격인데, 자, 1차 측에 G10이랄지, 그 다음에 DS랄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계통의 최고전압. 그래서 얼마가 되죠? 170kV죠? 3번 CT1의 비는 얼마인지를 계산하고 표에서 선정하시오 그랬죠? 그러면 자, 여기 그림에서 CT1이 얼마입니까? 이 주변 앞길 앞쪽이니까. 여기서는 뭐 이걸 가지고 따져야겠군요. 따라서 자, 1차 전격 전류는 39.67. 이 메가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전압이 얼마예요? 154. 그래서 여기는 10의 몇 승? 3승. 메가니까. 그리고 여기 얼마를 해줘요? 1.25에서 1.5배를 해줘. 여유를. 예, 이것은 변압기의 과부하 내량. 이걸 고려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 값이 9에서부터 이건 뭐 범위니까 223. 뭐 08.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얼마에 타당합니까? 200짜리 1차가 200, 400이 있으니까 뭐 200을 쓰면 좋겠네요. 그래서 답은 얼마? 200대 5를 쓰자. 뭐 간단한 문제군요. 자, 그다음에 4번. G10에 대해 사용하는 가스는 주로 어떤 가스인가 했는데,
이 4번의 명칭을 쓰면 육불화 환가스죠. 육불화 환가스. 이걸 우리는 뭐라 합니까? SF6라고 그래. 그래서 가스다. 그냥 SF6 가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육불화 환가스 명칭을 쓰는 게 원칙입니다. 자, 5번. 52의 전격 차단 전류가 23kA일 때 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은, 자, 52는 2마이친 907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차단 용량을 뭐 PS를 한다면 루삼에, 자, 22900에 그 차단기 전격 전압은 개통의 최고 전압 25.8이 되는 거죠. 그 차단 전류 23이다. 그러면 킬로와 킬로니까 메가가 나와 있어. 메가 볼트 암페어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계산값이 1027. 그래서 798이다. 자, 그래서 차단 용량은 차단기 용량이 아니에요. 차단 용량. 그냥 계산값입니다. 1027 그리고 8.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6번은 과전류 계전기의 전격 부담이 9V암페어일 때 이 계전기의 임피던스는 몇 옴인가? 이 전격 부담은 계전기의 전격 부담. 그래서 여기에서는 부담 볼트암페어는 이게 이제 부하 용량이다 그런 뜻이에요. 임피던스에 뭐를 곱해요? 부담 임피던스에 전격 전류 I2의 제곱, CT2차 전류. 따라서 이 값이 얼마입니까? 우리가 부담 임피던스를 구하고자 할 때는 이 전류니까 I2 제곱분의 부담이 되는 거죠. 따라서 자, 9의 볼트암페어를 5의 제곱으로 나눠주자. 그래서 0.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0.36. 따라서 6번의 답은 0.36의 옴이다 그런 뜻이야. 그 다음에 이제 7번이 마지막 문제군요. 자, CT7 1차 전류가 600일 때 CT7 2차에서 비율 차단기 계전기 단자에 흐르는 전류, 단자로 공급되는 전류 이런 뜻인데, 자, 도면을 한번 볼까요? 2차니까 CT7이면 어느 축입니까? 바로 2차 측이야. 전압이 얼마일 때, 그래서 여기에서는 변류비가 2200대 5가 되는군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변압기가 델타 Y면 이 1, 2차 전압 사이에 30도 이상 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요 2차가 선간 전압이 상전압보다 30도가 앞습니다. Y결선에서. 그래서 여기를 델타로 결선해서 선전류가 상전류에 상전류보다 30도가 늦는 걸로 해주면 지상접소. 그러면 전압이 30도 앞서니까 선전류가 30도 뒤지면 그게 보상이 돼요. 이걸 우리는 유상보상이라고 하죠. 따라서 요 7번은 자, 600이라 했으니까 일단 1차 전류를 뭘로? CT7B로 나눠줘요. 그리고 얼마를 루트 3배를 해준다. 그럼 이게 600이라 했고, 자, CT7B가 1200대 5니까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군요. 그리고 델타 결선의 선전류가 루트 3배다. 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죠? 4.3301이 나옵니까? 그래서 답은 4.33암페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군요.